어제 왜 답장 없었어? 아, 그거? 어제 자느라 깜빡했어. 어제 저녁 8시에 보냈는데? 아, 맞다. 그때면 씻고 있었다. 씻고 바로 자느라 못 봤네. 하하. 흠, 이상하다. 내 친구가 어제 거리에서 봤다는데. 아, 몰라. 이럴 거면 그냥 헤어져. 내가 헤어지자는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! 이제 이런 얘기하는 것도 지겹다. 너 내 친구한테 키 작다고 했냐? 걔 그거 엄청 콤플렉스란 말이야. 아니, 키가 작은 사람한테 작다고 한 건데 뭐. 진짜 작긴 하더라, 크크. 자기야,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? 응? 글쎄, 일단 너랑 내 생일은 아니고. 뭐지? 뭐라고? 그게 할 말이냐? 오늘 너랑 1주년 되는 날이잖아. 누군데 그렇게 길게 문자를 해? 아, 내 친구 오늘 생일이라서. 설마 네 남사친? 아니, 그냥 생일 축하한다고 하고 짧게 보내면 되지. 굳이 그렇게 길게 보내야 돼? 뭐라고 썼는지 좀 보자. 아, 됐어. 어, 잠깐만 볼게. 아, 됐다고! 진짜 너랑 이런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아. 그래도 서로 노력해서 잘 맞춰가야지. 아니야, 이건 평생 맞춰갈 수 없는 부분이야. 이걸로 분명 나중에 헤어질걸? 넌 어떻게 매번 말을 삐딱하게 하냐?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? 아, 나 그런 거 머리 아파서 싫어. 그런 따분한 얘기는 됐고, 인스타에 올릴 만한 분위기 좋은 카페 어디 없나? 하. 이제 좀 쉴 만큼 쉬지 않았어. 슬슬 취업 준비. 아, 몰라. 그게 노력한다고 되냐? 그러면 운동이나 독서라도. 아, 귀찮아. 아니, 그러면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건데? 몰라. 어떻게든 되겠지. 아, 요즘 정말 힘들어. 진짜 회사 때려치고 싶어. 오늘도 엄마랑 한판 싸웠는데 진짜 억울해. 들어봐봐. 왜 우리 집은 돈이 별로 없는 걸까? 돈만 많았으면. 얘 징징인가? 너 표정 보니까 또 기분 상했네. 내가 언제까지 너 감정 풀어줘야 하냐? 갑작스럽게 주말에 말도 없이 웬일이야? 보고 싶어서 왔지. 이런 게 바로 서프라이즈 아니겠어? 크크. 아, 확 그냥 뵈고 싶네. 아, 오늘도 여기야? 오늘도라니? 여기 얼마나 좋은데, 크크. 아니,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 내내 오는 건 좀 아니지 않냐? 개빡치네. 그러니까 너가 거기서 어리버리하게 행동 안 했으면 그런 일 없었잖아. 어리버리? 내가 참다 참다 얘기하는 건데 넌 항상 왜 나한테만 뭐라 그러는 거냐? 좀 공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? 자기야, 우리 자기는 어쩜 그렇게 사랑스러워? 헤헤. 오글거리니까 그런 표현 이제 하지 말자. 왜? 예전에는 엄청 좋아했잖아? 자기도 많이 하고. 좀 부담스러워 이제. 아? 자기 이번 주 월요일 쉰다며? 우리 놀러 가자. 저번 주 주말에 이틀이나 봤잖아. 에이, 뭐 많이 볼수록 좋지. 이번 주 주말에도 연속으로 또 볼... 우리 헤어져. 내가 이거 손수 만들었는데 맛있게 먹어. 아,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고. 흥!